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토트넘 스퍼 구단 최고 이적료를 기록했던 탕기 은돈벨레가 결국 이적료를 한 푼도 남기지 못하고 방출됐습니다. 토트넘 구단 역사상 최악의 영입입니다. 토트넘은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토트넘은 은돈벨레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6월 30일부터 상호 합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은돈벨레는 토트넘에서 91경기에 출전했고 10골을 기록했다. 그는 올림픽 리옹, 나폴리, 갈라타사라이에서 임대 생활을 했다. 우리는 은돈벨레의 미래에 행운이 있길 바란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은돈벨레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런던 최고의 클럽에서의 모험이 끝났다. 토트넘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팬들의 변함없는 성원에 감사드린다. 나는 토트넘 미래에 행운이 있길 바라며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참 허무한 작별이죠. 토트넘은 지난 2019년 은돈벨레를 영입했는데요. 최대 6,300만 파운드, 약 1,11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토트넘 구단 역사상 최고 이적료입니다. 주급도 상당했습니다. 주급도 20만 파운드, 약 3억 5천만 원으로 6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계약입니다. 그만큼 토트넘은 은돈벨레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에 찼습니다. 하지만 은돈벨레는 생각보다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게으른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조세 무리뉴 감독이 특별 과외를 하면서 부활까지 노렸지만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은돈벨레는 토트넘을 떠나 올림픽 리옹, 나폴리, 갈라타사라이로 임대를 다녔고 결국 토트넘과 상호 계약 해지로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은돈벨레는 상당히 게을렀는데요. 햄버거를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과체중으로 정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경기력도 좋지 않아서 은돈벨레는 토트넘을 비롯해 다른 구단에서도 필요없는 자원으로 평가받았고 그냥 이렇게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은돈벨레는 계약기간이 1년 남았는데 6개월치 급여 약 88억 원을 받고 팀을 떠났습니다. 끝까지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토트넘은 1,110억 원을 투자했지만 단 1원도 건지지 못했고 은돈벨레를 보내게 됐습니다. 이래서 선수 영입이 참 중요합니다. 최고 이적료까지 투자했지만 이렇게 선수가 망한 거는 토트넘 구단 역사상 최악입니다. 여러 실패 사례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은돈벨레처럼 실망스러운 영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토트넘 팬들도 은돈벨레 영입과 실패에 대해 참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은돈벨레 같은 최악의 영입이 두 번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